네, 미군 55보급창을 신선대 부대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해수부 장관의 발언에 부산 남구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. 해수부와 부산시는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건 없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.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확인이 됐습니다. 신선대 쪽에 신선대 우리 투기장 부근에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55보급창 이전 부지로 검토한다는 곳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옆 준설토 투기장과 일부 부두 시설이 포함된 형태입니다. 그러자 남구을 박재호 국회의원이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55보급창 이전은 남구 주민들과 충분히 숙의한 후에 주민 동의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오은택 남구청장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동의와 설득을 하는 게 이해를 구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반발이 거세자 해수부와 부산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. 해수부는 어디까지나 해수부 내부 생각일 뿐 국방부나 미군 등과는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합니다. 부산시는 주민의 수용 의사가 중요한데 주민 반발이 심하면 억지로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즉 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조건을 제시하거나 혹은 또 다른 대상지인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할 입장이 셈입니다. 부산시는 앞서 제이센텀 사업을 위해 풍산의 기장군 이전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. 이를 반면 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 주민 의견을 패싱하다 똑같은 상황에 처할 처지입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